오. 헬로. 이거 제 왕왕 오늘은 주현이와 정수의 듀엣 타임. 듀엣 노래는 정수만. 네, 노래는 저만 하고요. 주현이가 기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I don't see you looking for love in astray just fine. I couldn't make you love me. 따라랑 해줘야지. 아, 이거네 이거. 아, 이거 원래는 없는 게 멋있어. 그래? 스 없으신 게 멋있단 말이야. 일단 아까 노래 피드백을 해줘. 아까 노래. 응. 아직 그게 좀 부족해 아직도. 어떤? 아직 얼굴을 너무 막 안 쓰고 있어. 이 발음이 너무 예뻐 이게. 발음. 맞지. 내가 만약 이 노래를 부른다. Empty Space? 어. 좋아. I don't see you. This empty space. 여기까. 난 너무 이 사람 또 따라해. 그 들어버리면. 아니 좋은데? 뭔가 나한테 필요한 느낌이다. 2절 코러스 때 빵 터트리고 이 느낌을 기억하겠어. 확고한 음악 스타일 추구하시는 건가요, 작곡가님들? 알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들으면서 좀 막. 키워드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떠오르는 거 떠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가사도 써요? 아, 가사는 내가 쓸 거야. 아. 키워드 같은 것만. Request accepted. 떠오른 거 있는 사람? 진짜 과속방지턱. 오.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데 과속방지턱이 오는 거죠. 저걸 이제 넘어야 되는 건데 넘으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미 너무 빨리 달려버려서 이제 주기가 힘든 거죠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꽈당 하는 진짜 그런 느낌? 형 거, 형 곡을 들었을 때는 진짜 그냥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는데 뭔가 다 잘 돼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불러볼 사람. 파라슈 승천 바로 불러요. 됐다 얘들아 여기까지 하자. 건이리아의 작곡 교실. 읏! 이거 안 가져가? 정수형준의 방구석 라이브.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침대 하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떠올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홍준이와 함께 10cm의 매트리스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갑시다. 오늘 밤 너는 나와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다가 산 침대와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거라면 그럼 우린 나갈 필요 없으니까 난 어설픈 말장난을 좀 해보려다가 어느새 잠긴 너의 눈을 뚫어져라. 오늘은 내가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아 올라가치 있으니까 괜히 들떠있나봐. 뒤에서 날 꼭 안아줘 어깨에 턱을 괴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잠들 것 같으니까 몇
이렇게 오늘 정수 형준의 첫 방구석 라이브를 들어보셨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테니까 저희는 어디서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나 몰래 치는 건데 괜찮아? 어떻게 봐? 저렇게. 아니 몰래 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어? 야 준이 안 나오지 않아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치는 게 들리시잖아. 기타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준이 뭐야? 나중에 건이랑은 파랑 먹고 하자. 나는? 쟤네는 왜 안 지칠까요? 대단하다. 여기까지 할까요? 진짜 끝난 걸까요? 끝난 것 같습니다. 왜 저 친구는 지치지 않는 걸까요? 가자! 안 불러줄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테리어 히어로즈의 가온, 주연, 정수